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챗GPT 새로운 역사의 시대라는 주제로 메타버스 기업 역량 강화 교육 오늘 진행을 맡은 안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 전담 기관인 메타버스 상생협력지원센터에서 마련한 이번 교육은 판교의 메타버스 허브 내 첨단 공연장과 그리고 전자신문 올쇼TV를 통해서 이렇게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최근 산업에서 이슈가 된 생성형 AI, 챗GPT에 대한 주제를 시작으로 해서 공정거래 및 표준 계약서에 대한 순서로 오늘 교육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교육 진행에 앞서서 이번 기업 역량 강화 교육을 주관을 하는 메타버스 상생 협력 지원센터 소개를 동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메타버스 기업 역량 강화 교육에 참석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끝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교육을 주관하는 메타버스 상생협력 지원센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상생협력 지원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2014년 디지털 콘텐츠 상생협력 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개소하였습니다.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중소 디지털 콘텐츠 사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설립하였습니다. 센터 개소 이후 메타버스 분야를 포괄하고 공정거래 환경조성 업무에 기업 전반의 애로사항 해결을 목표로 센터 명칭을 메타버스 상생협력 지원센터로 변경하고 기업 자문 영역을 점차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상생협력 지원센터의 주요 추진 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 상생협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 상담소를 운영하고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메타버스 및 디지털 콘텐츠 기업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맞춘 법제도 개선 및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디지털 콘텐츠 유통 실태 조사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상생협력 지원센터의 주요 활동으로 기업 상담소 운영이 있습니다. 기업 상담소에서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께서는 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문을 신청하실 수 있고,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노무사 등의 센터 내 전문가들이 내용을 확인한 후 필요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계약, 지식재산, 재무, 노무 등의 법률 정보 제공과 디지털 콘텐츠 및 메타버스 산업 관련 법령의 해석, 메타버스 및 디지털 콘텐츠 불공정거래 행위 대응 등이 기업 상담소의 상담 범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표준계약서의 보급 및 확산도 메타버스 상생협력 지원센터의 주요 활동 중 하나입니다. 디지털 콘텐츠 표준계약서는 디지털 콘텐츠 공정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과기정통부가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사용 및 보급을 권장하고 있는 표준 계약서입니다. 2014년 제정 이래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거래 환경에 변화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 주요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의 거래 형태는 제작, 유통 단계에서 거래 단계 및 거래 조건에 따라 도급, 하도급, 위탁 매매, 중개, 퍼블리싱의 다섯 가지가 존재하며 이러한 다섯 가지의 거래 형태를 기준으로 하여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제작 분야에는 도급 표준 계약서와 하도급 표준 계약서가 있고, 디지털 콘텐츠 유통 분야에는 중개, 위탁 매매, 퍼블리싱 표준 계약서가 있습니다. 메타버스 및 디지털 콘텐츠 기업 또는 개인 사업자께서는 사업 전반의 상담 및 계약서 작성 등 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메타버스 상생협력 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메타버스 및 디지털 콘텐츠의 공정 거래와 그리고 유통 질서 조성을 위해 운영이 되고 있는 메타버스 상생 협력 지원센터의 앞으로의 활약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소개 영상을 만나보셨습니다.
네, 오늘 교육은 발표가 진행된 후에 또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발표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요. 강의 진행 후에 저희가 선별을 해서 현장 참석자분들의 질문과 합산을 해서 발표자분께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대답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참여를 해주시고 설문을 작성을 해주시는 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보내드립니다. 끝까지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교육 주제인 챗GPT 새로운 역사의 시대 발표자이신 브레인벤처스 김원해 대표님을 모시고 강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주식회사 브레인벤처스의 김원해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약 한 시간 정도 챗GPT에 대해서 좀 같이 논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한 10분 정도는 온 오프라인에서 주시는 다양한 질문들을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챗GPT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고 했는데요. 챗GPT 3.5, 4 이런 것들의 출현은 아마 인공지능 시대를 새롭게 열어가는 거대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기술적인 부분부터 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아주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총 6가지 제목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브레인벤처스가 왜 이 강연의 주체가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의 역사와 챗GPT, 그다음에 챗GPT의 작동원리, 특징, 활용하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챗GPT가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나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레인벤처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브레인벤처스는 판교에 있는 인공지능 벤처기업입니다. 자연어 처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챗GPT와 관련돼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인공지능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비롯해서 다양한 수상을 했고요. 미국의 관련된 인공지능 법인도 저희들이 갖고 있고 특허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챗GPT나 NLP 관련된 자연어 처리 관련된 아시나만노프 뉴럴 네트워크하고 같이 공동 기술 개발도 했고요. 그다음에 기술 기업이라 논문 특허, 그다음에 표준이나 공인 시험 인증표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어 처리와 관련된 다양한 그 연결성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챗GPT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들인데요. NLP와 관련된 자연어 처리와 관련된 다양한 일들, 번역, 평가, 그리고 이제 이미지 처리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지금 기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그다음에 챗GP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온오프라인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은 챗GPT를 설명하는데 왜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드실 텐데요. 그 의구심을 다음 자료를 통해서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분은 그 앨런 튜링이라고 영국의 그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1950년도에 이 앨런 튜링이 발표한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아주 획기적인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Can machines think? 기계가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 오늘날 우리가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인공지능의 모든 시작은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인공지능이 과연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해답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앨런 튜링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계가 생각하는 생각의 정도,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인공지능, 기계가 생각하는 정도가 같아지면 그것은 정말 완벽한 기술의 구현이라고 생각했고요.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튜링 테스트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튜링 테스트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휴먼 퀘셔너, 그러니까 사람이 가운데에서 컴퓨터와
사람 평가자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도 대답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사람도 대답을 하게 되겠죠. 만약에 이 사람 평가자가 어떤 게 컴퓨터의 대답이고 어떤 게 사람의 대답이라고 구분짓지 못한다면 앨런 튜링은 아, 인공지능이 완성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의 시작이 인공지능 그리고 결국은 오늘날 이 시점에서의 챗GPT와 연결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챗GPT로 발전해가는 인공지능의 역사를 설명하는 동영상을 제가 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약 6분 정도 되는 동영상입니다. 이것을 보시면은 앨런 튜링부터 시작해서 거의 70년 동안 다양한 학자들이 어떠한 연구를 해왔고 오늘날 챗GPT가 만들어지는 데까지 어떠한 발전이 지속됐는가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코멘트를 해드리겠고요. 온 오프라인에서 편안하게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가장 큰 주역이죠. 독일의 암호를 해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집단에서 최고의 역할을 했던 앨런 튜링은 이런 기계적인 장치를 통해서 기계가 생각하는 것들을 만들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50년에 튜링 테스트가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오늘날까지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한 도표입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이죠. 다트머스 대학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뭐 수학자를 비롯해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말 인공지능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결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인공지능 역사에서는 다트머스 회의라고 지칭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이제 두뇌, 브레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 그러니까 그 과학자들은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이 인간의 두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좀 모방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뉴런 혹은 신경세포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기계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수학적으로 어떻게 규명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죠. 퍼셉트론이라고 최초의 인공지능 모델이 나온 다음에 이것은 이제 수학적으로 규명하기 어렵다라는 반대 여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인공지능의 연구가 약 10년간의 첫 번째 겨울, 그러니까 연구의 겨울이라고 하죠. 이게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약간 침체기가, 제일 침체기가 오게 되고 1986년 제프리 힌튼 교수, 구글 책임자 역할을 했고 지금 최근에 은퇴했는데요. 이 제프리 힌튼이 나타나면서 다시 인공지능이 제2의 활란기를 맞게 됩니다.
콜센터 러너를 시작으로 해서 인공지능의 다양한 아키텍처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콜센터 러너 이후에 머신 러닝 그리고는 더 레이어를 더 추가하면서 고도화되는 딥러닝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결국 오늘 저희들이 얘기하는 GPT도요 트랜스포머라는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는 딥러닝 모델을 그 배경에 갖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저희 그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의 그 대결 4패 1승 사람이 한 번 이기고 딥러닝 기반의 알파고가 4번 이기게 되죠. 그래서 당시에 우리나라 지식사 공학계를 비롯한 지식계의 커다란 어떤 반향을 일으켰던 사건들이죠. 결국 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계속 1차와 2차에 걸쳐서 침체기를 맞았던 인공지능이 현재 GPT-4라는 결과물로 이어지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맞고 있고 제가 예측하기에는 데이터 이슈, 네, 빅데이터의 시대, 그 다음에 훌륭한 아키텍처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의 개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다고 예상됩니다. 세 번째 파트로 이제 ChatGPT가 어떠한 작동 원리를 갖고 있는지 좀 쉬운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hatGPT는 여기 화면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두 가지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백그라운드죠. 첫 번째는 Large Language Model, 대규모 혹은 대용량 언어 모델이라고 하죠. 줄여서 LLM이라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Reinforcement Learning with Human Feedback, 사람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하는 재강화학습 혹은 강화학습이라고 논의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쪽 장표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LM, 그러니까 대규모 언어 모델은요, 그 기술적인 이슈는 Next Token Prediction을 이루기 위한 기반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GPT-3가 이제 최초로 나오기 시작할 때까지 아주 많은 파라미터, 그러니까 거의 175 billions죠. 그러니까 1750억 파라미터들을 학습한, 그렇죠? 그런 대규모 데이터셋하고 트랜스포머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GPT-3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을 완성했고, 근데 이제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이 완성되면서 이 언어 자원에 대한, 그러니까 기초 데이터에 대한 검증이 어렵겠죠. 너무나 많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뭐 선정성이라든지 폭력성 혹은 편향성 같은 어떤 부정적인 관점도 나타나기는 합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Next Token Prediction의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문장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게 나오는 것이 가장 인간의 언어에 가까운가에 대한 해결점을 가지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보시면은 The students opened their 뭐뭐뭐라고 되어 있죠.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은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이 자리에 올 만한 단어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The students opened their books. 학생들은 자신들의 책을 열었다. 가능한 이야기죠. 근데 만약에 The students opened their cat. 가능할까요? 학생들은 자신들의 고양이를 열었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사전에 GPT가 학습한 이런 대용량 데이터에는 이런 단어들은 이 뒤에 오지 않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이 ChatGPT를 사용하시면서 오, 이 ChatGPT가 사람의 대화하고 비슷하게 대화를 하네 라고 생각하는 건요, ChatGPT의 이 백엔드에서 아, 이 문장이 나오게 되면 혹은 이 어휘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게 나올 수 있겠다라고 유추해서 답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추라기보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아웃풋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인간과 비슷한 대화, 그 다음에 텍스트 데이터를 산출하게 되는 거죠. LLM, 이 LLM이 ChatGPT의 백엔드 기술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reinforcement learning with human feedback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ChatGPT를 쓰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본인이 하나의 질문을 주고 데이터가 나오게 되죠. 답변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그 답변이 좋냐 나쁘냐를 상단에 클릭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휴먼 피드백입니다. 가령 제가 오늘 날씨를 알려주세요라고 동일한 질문을 했을 때 왼쪽에 네 줄 정도의 답변과 오른쪽에 조금 더 자세한 다섯 줄 정도의 답변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이벨류 할 때, 평가할 때 여기에다 bad를 주고 여기에다 오 다섯 줄 아주 정확하고 자세하게 답변을 해줬네라고 굿이라고 클릭을 하게 되면 이 ChatGPT는 그 백엔드에서 요거는 추가로 학습하지 않습니다. 좋은 답변을 자기가 스스로 학습하면서 좀 더 업데이트된 답변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원리가 바로 reinforcement learning with human feedback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구성되는 원리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 훈련된 언어 모델을 갖고 있죠. 이 언어 모델에서 나온 아웃풋에 대해서 사람이 evaluate,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은 버리고 나쁜 것들은 버리고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보상이라고 하면 ChatGPT 백엔드에서 아 이것은 좋은 답변이니까 앞으로 답변을 낼 때는 이것은 추가 학습해야 되겠다고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강화 학습을 통해서 ChatGPT가 점점점 인간의 대화 그리고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ChatGPT4가 나와서 요거는 장표를 추가한 건데요. 백엔드에서의 어떤 LLM, 대규모 언어 모델, 그 다음에 강화학습 요거 외에도요. ChatGPT4에서는 여기 보이시는 바치 텍스트, 이미지, 심지어는 동영상까지 멀티모달로 다양한 분야에서 학습과 인풋, 아웃풋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ChatGPT가 가장 지금 설명하는 게 이제 이미지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졌다라고 얘기하죠. ChatGPT 4 나오고 많은 요 사진이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유저 여러분들과 같이 혹은 저와 같은 유저가 ChatGPT 4에다가 What is unusual about this image? 그러니까 이 사진에서 보이는 unusual한 거는 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아마 뉴욕의 거리 같아요. 택시들 뉴욕의 거리 택시 뒤에서 사람이 다림질을 하고 있습니다. 언리얼한 거는 이렇게 택시 뒤에 다림질하는 건 정말 언리얼한 거죠. 그렇죠? 언유주얼한 거죠. 그래서 GPT-4는 the unusual thing about this image is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택시 위에서 아이러닝 한다는 거, 다림질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 서비스까지 멀티모달하게 가능하게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후반부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GPT-3, GPT-4가 언어 모델 기반의 솔루션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텍스트가 첫 번째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데이터와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미지나 동영상까지도 아마 앞으로 발전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ChatGPT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제가 실제로 ChatGPT 3.5, ChatGPT4에서 좀 시도해 본 사진들, 이미지들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GPT 3.5 같은 경우에는 무료 버전과 $20 버전이 있죠. 한 달에. 그다음에 GPT4는 디폴트하게 한 달에 $20 정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GPT 3.5나 4.0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러니까 평가 지표는 reasoning, 논리적인 추론력, speed, 그다음에 conciseness, 막 간결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런 지표들 아웃풋 지표들이 나옵니다. 근데
GPT-4로 가게 되면 최근에 오픈됐죠. 여기서 리즈닝이나 컨사이스니스는 거의 5단계나 4단계까지 갔는데 스피드는 2단계로 오히려 앞단계보다 좀 갔거나 떨어져 있죠. 아마 데이터 용량이나 속도 면에서는 GPT-4가 좀 떨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좀 실습 같은 여러분들 텍스트를 좀 자세히 읽고 질문에 대해서 먼저 좀 자세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요 다음과 같이 이제 회사 CEO로서 회사 소개서를 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입력해봤습니다. 다음 내용을 이용해서 회사 소개서를 좀 작성해주세요. 회사 이름은 브레인 벤처스고요. AI 자연어처리 솔루션과 웹툰 OCR 번역 플랫폼, 인공지능 다국어 통번역 서비스를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인공지능 번역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회사는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본사가 있고 판교 이노베이션 랩에 연구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여기에 있는 네 줄을 이용해서 우리 회사 소개서를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제가 퀘션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자 이게 아웃풋입니다. 브레인 벤처스 회사 소개서예요 라면서 인사도 해요. 아주 친절하게. 그리고 브레인 벤처스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을 다섯 줄로 요약하고 심지어 아까 제가 키워드로 뭘 줬죠? 자연어처리, OCR 번역 플랫폼, 그다음에 인공지능 다국어 번역 세 가지 프레이즈만 줬는데 여기에다가 살을 붙여서 아 우리 브레인 벤처스는 이런 것들을 자세히 하고 있어요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효용이죠. 효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업의 CEO나 홍보 담당자라고 하면 우리 회사의 키워드를 넣었을 때 우리 회사 소개서를 저렇게 다섯 줄에서 거의 20줄 정도로 늘려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눈을 크게 뜨시고 보시면 아까 제가 질문을 뭐라고 그랬죠? 우리 회사의 특성을 얘기했고 본사는 판교 창조밸리, 연구소는 판교 이노베이션 랩에 있어요라고 키워드를 줬죠. 그랬더니 회사 소개서에 이런 어구를 만들어줬어요. 이러한 우수한 위치는 우리가 최신 기술과 산업 동향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 단지 제가 판교라는 워드를 줬어요. 그랬더니 판교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 내에서의 위치적인 의미, 그다음에 그 효용성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네. 물론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서 판교에 대한 정보를 최적화해서 아웃풋으로 준 것도 있지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 판교라는 두 글자를 주는 게 아니라 판교가 갖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그다음에 비즈니스적인 우수성을 보여주는데 GPT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죠. 네, 이건 상당히 저도 해보고 와, 이 정도면은 놀랍다. 잘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이제 AI 번역회사 CEO로서 추가적으로 회사 소개서로 좀 어디에서 스피치를 해야 돼? 좀 만들어줄 수 있겠어? 그랬더니 AI 번역회사라는 다섯 글자, 실러블, 5 실러블 가지고 자연어처리 알고리즘을 가져야 되니까 이 회사는 요거 있고 시간 AI로 번역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죠. 그런 효용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AI로 번역하게 되면은 끝단에서 전문 번역가들이 감수를 해줘야 되니까 이런 추가적인 서비스까지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소개서를 제가 화두를 던졌을 때 거의 3단계에 걸친 훌륭한 회사 소개서를 저에게 제공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앞단에 한 페이지에 이르는 이런 다양한 설명들을 400자로 좀 줄여봐. 그랬더니 400자로 정확하게 컬큘레이션해서 줍니다. 이런 것들은 향후에 다음 장표에서 ChatGPT를 이용해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이 ChatGPT의 좀 안 좋은 점 이런 것들 설명드릴게요. 가령 제가 ChatGPT에서 세종대왕하고 스티브 잡스는 어떤 일을 같이 했지라고 질문을 하면 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종대왕은 1400년대에 사르셨고 스티브 잡스는 얼마 전에 사망했지만은 우리 동시대 사람이니까 이러한 시간적인 격차를 해소하지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김구 선생님하고 이봉창 열사, 동시대에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어요. 김구와 이봉창의 비밀 협약이 무엇인지 알려줘. 제가 상상으로 좀 알고 싶은 거예요. 혹시 두 분이 만나지 않았을까? 무슨 독립운동을 같이 하지 않았을까에 상상하고 질문을 해본 거예요. 챗GPT는 저보다 더 상상력이 풍부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나왔냐면요. 독립선언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래요. 두 분은 만난 적도 없는데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자기가 데피니션해요. 두 번째로는 독립운동 중단과 일본과의 협조를 제안한 김구 선생님하고 이봉창 열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거든요. 근데 챗GPT는 일본과 협조한 사람들이래요. 이렇게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딘가에 제출하게 되면은 아마 큰 문제가 생기겠죠. 더구나 김구와 이봉창의 비밀 협약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두 분은 비밀 협약을 하기 위해서 만난 적도 없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챗GPT를 사용할 때 검증해야 하는 항목들인 거예요. 좀 두서없이 또 설명을 드리면 제가 지금 우리 브레인 벤처스는 판교의 메타버스 허브의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나이파 입주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주변에 이제 메타버스 기업들이 20곳 이상 좋은 기업들이 같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이 이제 메타버스 공간을 설계하거나 그 안에 캐릭터들을 만들고 싶을 때 아마 엄청난 어떤 창조적인 고생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분들이 챗GPT를 활용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외계인들 세 종류를 한번 만들어줘. 저는 이 기반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그 메타버스를 구현하거나 어떤 소설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시거나 이런 분들이 캐릭터를 만드시는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산호 외계인, 엘리우스 외계인, 그다음에 신트로이드 외계인이라고 본인이 갖고 있는 상상의 외계인 세 부류를 만들어서 제안해 줍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팩트에 기반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새로운 캐릭터나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야 되시는 분들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여기 자리에 오신 분들 보니까 젊으신 연인분들도 있는 것 같고 젊으신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영화들 자주 보시죠. 저도 사실은 최근에 막 영화도 보고 인어공주라는 영화도 보고 막 감명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연인들끼리 같이 볼 수 있는 최신 영화 좀 추천해줘. 이거 흔히 할 수 있는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최신 영화 좀 추천해줘라고 제가 챗GPT에다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세 개를 추천해줬어요. 자, 첫 번째 라라랜드. 지금 현재 시점은요 2023년도 6월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최신 영화를 추천해 달라고 그랬는데 2016년도 거를 추천해 줬어요. 지금보다 몇 년이 7년 전 영화죠.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추천한 영화는 더구나 2014년도 거. 그리고 세 번째로 추천한 영화는 18년도 거. 제목도 다르고 그다음에 추천 연도도 다르죠. 이 GPT는 학습 모델이기 때문에 특정 기간의 빅데이터를 학습합니다. 그래서 실시간을 기반으로 한 학습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2023년 오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추천을 받고 싶다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저께 챗GPT에 접촉해서 나 김원애는 오늘 어깨가 많이 아파. 그러면 뭘 먹으면 좋을까? 어떤 약이 좋을까라고 추천을 받아서 제가 복용했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가 지는 시점에서 오늘 다시 챗GPT에 들어가서 어저께 김원애가 먹은 약 기억해 줄 수 또 다시 추천해 줄 수 있어요 하면은 추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한 번 로그인 된 다음에 로그아웃이 되면 그 데이터는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개별화 이슈에서는 ChatGPT는 되게 취약한 솔루션입니다.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시면 아마 여러분들 활용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역사를 좋아해서 이제 역사 얘기를 좀 많이 넣어봤습니다. 사도세자 여러분들 뭐 조선시대에 좀 비운의 세자라고 해서 뒤주에 갇혀서 돌아가셨죠. 그 사도세자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챗GPT 딱 상상된 캐릭터랍니다. 저희 그 조선 역사에서 되게 슬픔을 간직하는 역사 중에 하나인데 상상한 캐릭터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니? 조선엔 분명히 있는 캐릭터인데. 그래서 조선이라는 이런 워드를 더 집어넣어 봤어요. 좀 더 데피션을 더 강해준 거죠. 그랬더니 이제 조선에 있었던 것 같긴 해. 그런데 이윤이, 그러니까 사도세자의 실명이 이윤이라고 판단하고 이윤이 정확히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기록이 존재하지 않대. 네, 이거는 우리 역사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이윤이라는 실존 인물이 사실은 이선이 본명인데 이윤이라고 본인이 잘못된 데이터를 저희들에게 주면서 계속 죄송하다고 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을 자주 해요. 그 다음 장에서도 죄송합니다. 결국 ChatGPT가 제공하는 데이터에 대한 검증성, 정확성의 책임은 인공지능에게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이용하는 유저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윤리적으로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ChatGPT와 관련된 역사적인 어떤 팩트 기반의 사실을 받아들일 때는 반드시 인간 검증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몇 장의 장표로 그냥 서베이 해봤지만 텍스트는 자연스럽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LLM 기반, 빅데이터 데이터 기반으로 하고 그다음에 리인포스먼트, 사람의 피드백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자연스러워요, 대화가. 하지만 지시문을 모두 사실로 인지해요. 사람하고 다르죠. 그다음에 업데이트 되지 않아요. 다양한 텍스트를 생성하지만 그 진위 여부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유저에게 있는 겁니다. 최근에 GPT-4가 나와서 이제 뭐 그 프론트 페이지도 바뀌면서 상당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GPT-4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어큐러시가 많이 높아졌어요. 당연히 데이터가 또 많아지니까 정확도는 높아지겠죠. 그다음에 레인지도 또 넓어졌고요. 그래서 ChatGPT를 가지고 한번 기막힌 일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집중해서 보시면 와, 이런 것도 창작 영역에서 할 수 있구나라는 거 볼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영어 기니까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영어 알파벳에서 A부터 Z까지 A, B, C, D, E, F 이런 A부터 Z까지의 알파벳을 모두 이용해서 신데렐라의 스토리 플롯을 한번 설명해 줘. A, B, 그러니까 각각의 순서에 맞게 A 설명하고 B 설명하고 하면서 신데렐라 스토리를 한번 설명해 줘라고 제가 미션을 한번 줘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보세요. 어로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B 있죠. C, D, E. 근데 답변도요 의미적으로 맞아요. 보시면 A beautiful Cinderella dwelling eagerly finally gains happiness. 첫 줄 정확하죠? 아름다운 신데렐라 A, B, C dwelling eagerly 아주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finally gains happiness 마침내 행복을 얻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A부터 맨 마지막에는 zealously 아주 형용사죠. 네, 그래서 아주 신데렐라의 스토리를 A부터 Z까지 아주 질투심 많은 그런 뜻이죠. 그래서 잘 만들어냅니다. 결국 레인지도 높아지고 알파벳의 순서, 그다음에 단어의 선택 이런 것들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림으로 넣었을 때도 이제 이루어진대요. 여러분들 지금은 뭐 시장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림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달걀,
그다음에 밀가루, 빵가루 같죠?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요구르트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밀크가 있습니다. What can I make with these ingredients? 무슨 요리를 할 수 있을까라고 제가 ChatGPT-4에다가 질문을 했더니 8가지의 레시피 제목, 그 다음에 엔드리스하게 제가 추천할 수 있다고 그래요. 팬케이크도 만들 수 있고 와플도 만들 수 있고 크레페, 프렌치 토스트 다 만들 수 있는 항목들을 앞에 있는 이미지를 보고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지하고 텍스트의 영역이 지금 섞여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떻습니까? 이것도 많이 회자되는 그림인데요. What is funny about this image? 이 이미지를 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재밌어요? 최신형 스마트폰에 아주 구형 데스크탑에 연결되는 VGA가 연결되어 있죠.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이런 이미지를 보면 이제 스텝 바이 스텝 챗 GPT는 아 뭐가 어때서 휴머야 농담 같아 뭐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발표를 하면서 몇 가지 이제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공지능의 범주, 그다음에 챗 GPT의 범주들이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으로 점점점 외연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메시지로 드리고 싶어요. 그것에 제일 선봉에 있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GPT-4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요거 그림 아주 아름다운데 여기에 선을 기준으로 해서 아주 무수한 풍선이 달려 있죠.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What would happen if the strings were cut? 만약에 이 string, one string, 하나의 줄이 아닌 것 같아요. 다수의 줄인 것 같아요. Strings를 컷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보통 데이터 기반으로 답변을 하게 되면 저기에는 볼륨이 연결되어 있거나 아니면 무엇이 연결되어 있다고 지칭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공지능은 아마 컷이 되면은 줄이 끊어질 거야라든지 아주 지금 단순한 답변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ChatGPT4는 벌써 The balloons would fly away. 이게 끊어지면 이 풍선들이 엄청 날아갈 거야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역사, 그다음에 ChatGPT의 발전 단계가 이렇게 좀 이미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네. 요 부분은 뭐 지금 강연을 들으시는 학생이시거나 아니면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거나 좀 열심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챗 GPT를 이용해서 활용할 건지 다음에 세 가지는 되게 열심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제와 자료를 주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데이터를 주고 글을 쓰고 싶을 때 여러분들 뭐 보고서, 뭐 회사 소개서라든지 자신의 소개서, 그다음에 면접, 뭐 대본 이런 것들은 잘 만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제안서, 과제, 보고서 등 글쓰기가 귀찮을 때 챗 GPT를 활용하면 여러분들 쉽게 솔루션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보셨죠. 회사 소개서가 지금 보면은 거의 한 페이지에 가까운 회사 소개서였는데 제가 400자로 줄여줘 그랬더니 아주 훌륭하게 쉽고 짧게 혹은 길게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챗 GPT가 만들어낸 아웃풋에서 사실성이나 직시성이 필요한 일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해요. 뭐 법률적이거나 아니면 비즈니스 팩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외부의 DB하고 연결해서 뭔가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절대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규정, 법령, 데이터 분석, 향후 전략 등과 같은 향후 전략은 특히 어렵죠. 왜냐하면 실시간성으로 데이터가 업데이트되지 않는데 지금 이후에 향후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엑셀 장표는 계산하지 못합니다. 챗 GPT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심하는 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코로나 19, 코로나 19 응급실이 어디야? 이건 업데이트 안 되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투자자들한테 ChatGPT 투자 조언 좀 해줘. 그러면 ChatGPT야 어느 주식 종목이 앞으로 오를 것 같아? 현재 상황을 모르는데 앞으로 어떻게 패턴을 예측합니까? 그렇죠? 그것도 어려운 거고. 그다음에 5.18에 대한 데이터가 아무리 있더라도 그것에 대한 관점들이 다양하게 있다 그러면 아마도 본인들이 원하거나 사실에 기반한 데이터 분석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기자분들이 기사를 쓰면서 좀 활용했을 때 나오는 어떤 부정적인 면들이니까 제가 한번 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반드시 좀 캡처해서 여러분들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ChatGPT를 활용할 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열심히 활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X 쳐진 것들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보면 보고서 작성 좋습니다. 열심히 그 대신 데이터를 많이 넣어주셔야 돼요. 그럼 좋은 보고서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 즉시 이게 중요합니다. 즉시 제출해야 돼. 검증 안 하고 안 됩니다. 이거는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업데이트 되지 않은 자료들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법령 규정 등 검색 챗봇을 활용하는 것은 되게 안 좋습니다. 민간 정보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 탐색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구에 존재하지 않는 지금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외계인 세 종류 한번 만들어봐. 잘 만들어줍니다. 상상을 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화 서비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로그인할 때마다 새로운 주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데이터가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나 맞춤형 업무 지시 불가능합니다. 한글 엑셀 문서 변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자연어 처리 중에도 스타일 트랜스퍼, 그러니까 다른 어조로 번환하는 거, 그다음에 번역하는 거 이런 거 잘해줍니다. 그다음에 그림 그리기, 요거 아직 어렵습니다. 챗GPT4에서 이제 좀 해줄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지만 아직 이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표 해석하는 거, 이런 것도 패턴 분석이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 11가지 항목들, 여러분들 업무나 학습에서 필요한 11가지 항목들을 좀 준비했는데요. 이 중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선별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엔드 기술 LLM, 대용량 언어 모델, 그다음에 프론트는 ChatGPT고요. 요거와 관련해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강연의 목적도 아마 거기에 합치되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ChatGPT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 내부 원리를 조금이라도 이해하시면 본인들이 하시려고 하는 서비스에 접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브레인 벤처스나 메타버스 협회 이런 오늘의 주최 기관들이 여러분들의 뭐 새로운 비즈니스 발굴 이런 것들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용상의 꿀팁을 좀 점점 마지막으로 가니까. 그래서 ChatGPT4 활용하는데 월별로 $20 거의 3만 원 가까이 돈을 내셔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엣지에 들어가셔서 오른쪽에 이 빙을 클릭하시면은 ChatGPT4 기반의 챗봇을 무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돈을 세이빙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엣지에 들어가셔서 빙을 활용하시고요. 그다음에 브라우저는 엣지 브라우저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그 다운로드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것도 좋은 사용 꿀팁인데요. 대화 스타일에서 창의적인 것들을 받고 싶거나 균형 있는 걸 받고 싶거나 혹은 정밀한 걸 받고 싶다라는 걸 클릭해서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의 답변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핫한 이야기예요. 네. 바로 3일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오픈 AI 챗 GPT를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앱에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요. 요거를 좀 한국어를 인식할 수 있어. 이게 실제로 바로 방금 전에 한 건데요. 한국어 인식할 수 있니? 그랬더니 네, 한국어를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챗 GPT가 답변을 해줍니다. 요거는 바로 3일 전부터 서비스 되고 있는 거니까 핫하니까 여러분들 요거 서칭하셔서 다운받으시면 아마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능 비교표인데요. 요거 가운데 이렇게 라인이 올라가는데 GPT-3하고 GPT-4의 성능 비교입니다. 3.5하고 4의 차이가 이 녹색은 4입니다. GPT-4니까요. 미국의 다양한 시험들에 대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정확한 답변을 내는가를 해봤는데 보통 SAT라든지 GRE 같은 데서 거의 GPT-4가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뭐 이거는 기술이 진화하고 데이터가 더 쌓인다는 것들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Let's say you're getting ready for your customer pitch meeting. Everyone has had a moment when they wish they could turn their proposal into a customer-ready presentation without having to start from scratch. 그 정말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건 보통 회사에 들어가면 신입 직원분들이 PPT 만들고 장표 만들고 야근하고 밤새는데요. 이제 코파일럿 한국어로 하면은 파일럿을 도와주는 사람, 부기장 정도 되겠죠. 코파일럿이라는 어떤 서비스가 이제 곧 GPT-4를 기반으로 활용되게 될 ready 겁니다. For you to review. So, this slide is too wordy. Let's ask Copilot to make it more visual. Give it a few seconds. PPT를 일일이 이미지 넣고 그다음에 글 쓰고 그다음에 각도 조정하고 이러한 다양한 업무들을 이제 손으로 할 필요가 없어지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 GPT-4를 이용해서 이러한 서비스들이 곧 한국에서도 런칭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 단계까지 왔는데요. 과연 ChatGPT로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될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윤리성 문제죠. 그래서 지금 제프리 힌튼도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자신은 구글을 떠난다.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드랍하겠다. 그쪽 연구 안 하겠다라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봤더니 윤리성, 도덕성, 그리고 위험성을 너무나 각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데이터 윤리성에서 얼마 전에 이슈가 됐었죠. 그냥 무작위로 온라인에서 크롤링해서 이것으로 챗봇을 만드니까 선정적이고 뭐 마약, 그러니까 범죄와 관련된 내용까지도 아주 스스럼 없이 아웃풋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MS가 막 엄청 노력해서 만든 테이였죠. 근데 여기 보시면 페미니스트 너무 싫어해. 히틀러 좋아해. 유태인 싫어해. 디스크리미네이션, 범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MS가 이거 없애버렸죠. 이 ChatGPT-4, 그다음에 GPT 그 솔루션이 점점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슈들은 점점점 많이 생기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메타버스에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초기에 내가 구성하는 메타버스 구조를 상상해서 좀 구조를 짜줘라고 하면 아마 ChatGPT-4가 방, 공간, 캐릭터, 동선 이런 것들도 다 자동으로 짜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면서 그 스트럭처를 만드는데 아마 ChatGPT는 한 시간이 뭡니까? 거의 10분도 안 돼서 그 스트럭처를 여러분들에게 제안해 줄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다양한 캐릭터들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움직일 텐데요. 이런 인간 캐릭터들 외에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상상 속의 캐릭터들을 ChatGPT는 자연스럽게 말하게 만들 수도 있고 움직이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활용도가 점점점 높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서 키워드 중심의 어떤 검색을 해왔죠. 삶의 그러면서 삶의 질을 높였는데 이제는 문장 단위, 그다음에 패러그랍 단위, 심지어는 텍스트 단위로 검색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다양한 아웃풋을 손쉽게 얻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업계에서도 혹은 사용자 입장에서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 두서없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ChatGPT 4, 3.5, 4, 그다음에
GPT의 작동 원리라든지 기술적인 이슈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브레인 벤처스가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뭐 질문을 여기 그래서 저희들이 이메일 주소하고 그다음에 전화번호 부기에 놨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궁금증이나 사업상의 니즈 이런 것들 연락 주시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의 정말 멋진 강연이었습니다. 저도 많은 것을 배워가는데요. 대표님께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는 동안에 채팅창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질문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네,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문기현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어휘나 질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GPT의 답변이 달라진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도 추후에 극복할 수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혹시라도 들으시는 분들이 질문이 답변이 충분하지 않으면 추가로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양성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ChatGPT가 사실은 어떤 시험 문제의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틀린 답이면 그건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대부분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이 ChatGPT 3.5나 4를 이용하는 단계에서는 상상력을 동원한 다양한 답변이 오히려 장점일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질문을 어떤 수준에 어떤 길이로 어떤 어휘로 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한 문제점들은 아마 오픈 AI에서도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GPT 입력단에서 프롬프트를 어떻게 좀 개선하면 어떨까라는 아마 연구는 제가 알기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과연 실효적인 연구가 가능할까?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나 어휘의 무한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그게 성공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프롬프트단에서 좀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일단은 다양성을 좀 사랑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용진님께서 질문 주셨고요. 챗 GPT가 잘못된 내용을 학습하게 되면 잘못된 정보를 내보내는 것 같은데요. 만일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고의로 잘못된 내용을 계속 학습하도록 한다면 그 내용을 정정하거나 수정하기는 어려운 것 아닌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되게 네. 어려운 질문인데, 네, 야 좋습니다. 저희 브레인 벤처스가 사실은 그 인공지능 자연어 처리 기업이다 보니까 데이터를 정말 사랑합니다. 빅데이터들 사랑하는데 결국 데이터 할 때 가장 중요한 어구가 있는데요, 갭즈 인, 갭즈 아웃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도 퀄러티 있는 데이터가 정확한 데이터가 들어가면 퀄러티 있는 답변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슈는 사실은 전 세계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한꺼번에 학습하기 때문에 인간 손을 거치지 않는 데이터들이 모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의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의 손으로 정제한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런 어떤 선정성, 범죄, 디스크리미네이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reinforcement running with human feedback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결국 그것에 대한 해답은 선한 사람들 혹은 정확한 사람들, 팩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피드백을 해줘야 됩니다. 계속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잘못된 데이터가 교정이 되겠죠. 그런데 그게 한 번의 클릭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GPT-4나 ChatGPT 내에서도 선한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임종택 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챗 GPT를 활용을 해서 학교에서 활용을 한다면 보안제로 활약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브레인 벤처스에서 교육 분야에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질문하신 분들이 훌륭하신 분 같습니다. 성함 못 들었는데 우리 회사를 지칭해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동합니다. 네. 저희 회사가 이제 이런 기회로 그 설명을 드리면 브레인 벤처스는 사실은 자연어 처리 기업이다 보니까 애초에 모태는 번역하고 그다음에 평가, 그러니까
시험에 대한 주관식 시험에 대한 평가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ChatGPT를 이용해서 번역 모델들 그 중에서도 멀티 모달이니까 다국어 번역에 대한 교부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국어 교육 현장에서 내가 특정 언어에 대한 타겟 언어뿐만 아니라 뭐 세 개나 네 개 언어를 멀티 모달로 학습할 수도 있는 방안들을 제공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관식 영역에서 채점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채점이라는 게 인간 평가자들의 어떤 수고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이 ChatGPT, GPT-4 같은 걸 이용해서 저희들은 이제 감성 평가, 그다음에 분량 평가, 그다음에 내용 평가들을 해서 객관적인 평가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맥서스라고 하고 아까 번역 모델은 메타포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 추가적으로 관심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강남규님께서 질문 주셨고요. ChatGPT는 언어 훈련 데이터에서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응답을 생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나 편향된 응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의 오류와 편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의 저자를 물어봤더니 잘못된 저자를 맞다는 듯 확신하고 알려줬다고 합니다. 제 지금 발표를 들으셨으면 이 똑같은 네, 내용들이 네.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오류되는 거, 그다음에 잊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서 확신해서 대답하는 거, 그러면서 너무나 쉽게 미안하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강조드렸지만은 데이터의 편향성이에요. 개비지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휴먼 피드백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이것에 대한 어떤 자동 툴 같은 것들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고요. 그 데이터의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쉽게 개발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인간들의 정확한 피드백들이 좀 필요하고 그것들이 모아지면서 개비지가 좀 사라지는 그런 것들을 좀 꿈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의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요. 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대표님께서 알려주신 메일 또는 전화로 네,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김원희 대표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강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잠시 휴식을 취하시고요. 저희는 4시 20분부터 두 번째 강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편안한 휴식 시간 되셨습니까? 이제 두 번째 강연이 이어지겠는데요. 두 번째 강연도 마찬가지로 시청을 하시다가 질문사항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별을 해서 강의가 진행된 후에 발표자분께 질문을 드리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역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참여를 하시고 설문을 작성을 해주신 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기프티콘으로 발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교육 주제인 디지털 콘텐츠 불공정 거래와 표준 계약서의 이해 발표자이신 법무법인 한별 안병한 변호사님을 모시고 강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법무법인 한별의 안병한 변호사입니다. 제가 강의 제 두 번째 파트지만 조금 일찍 왔어요. 와서 앞부분 강의를 전체를 듣지는 못했고요. 저도 흥미있게 뒷부분부터는 이렇게 쭉 들었습니다. ChatGPT가 지금 화두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굉장히 기대되죠. 저는 변호사이기도 하지만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요즘에는 제가 항상 제 강의는 책을 좋은 책을 골라서 같이 읽고 거기에 대한 서평을 따로 받거든요. 요즘은 학생들한테 꼭 부탁합니다. 너희들이 낸 거 내가 ChatGPT 검색해서 그대로 텍스트 문장 조금 바꾼 것까지 내가 다 확인할 테니까 요령 부리지 말고 꼭 읽고 내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저도 활용을 해봐요. 그러니까 지식재산 쪽을 또 관심이 있고 이쪽에 기반한 법학을 공부하고 또 실무자로 일을 하고요. 또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기술 변화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ChatGPT나 이런 부분은 OpenAI.com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오래전부터 한번 시험 삼아 써봤습니다. 문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려하죠. 그래서 기대가 되고요. 저희들이 공부하는 거 오늘 강의가 사실 강의 자료는 텍스트 위주라 이걸 그냥 제가 그대로 막 줄줄 읽다 보면 완전히
졸린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는 제가 이렇게 띄워드리지만 요약해서 이야기처럼 이렇게 제가 풀어드리겠고요. 제가 맡은 부분은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하고 표준 계약서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걸 좀 줄여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법은요 여러 가지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서 꼭 지켜야 되는 것들을 규정하는 규범이잖아요. 근데 이 규범 중에서 공정거래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독점금지법이라고 하죠. 앤티트러스트요. 시장에서 공정한 어떤 경쟁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경쟁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마련하고 여기에 대한 시장에 대한 파수꾼이자 감시자의 역할입니다. 오늘 그 시장에서 일어나는 반칙 유형 중에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기 때문에 주제를 부탁받고 이제 불공정 거래의 유형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지금 ChatGPT 나왔으니까요, 여러분들. 정말 간편하게 만약에 ChatGPT에다가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을 설명해 줘라고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딱 질문을 넣으신다면 아마 상세하게 그다음에 그다음 파트에서 또 뭐가 궁금한지 계속 이어지면서 아마 저보다 훨씬 깔끔하고 좋은 그런 설명을 드리실 수는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저도 경쟁심이 발동하네요. 이제 한번 열심히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반칙 행위의 유형이고요. 하나는 표준 계약서입니다. 이걸 표준 약관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이 표준 계약서는 사실 우리 거래 관계에서 여러 가지 그 약자라든지 또 불공정한 관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표준 계약서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조금 더 세분화되고 있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저도 올 초에는 서울시에서 만든 그 저기 표준 계약서 하나에 전문가로 참여해서 작성을 했는데 올 초에 만들었던 건 그거예요. 이제 우리가 유튜버들 많잖아요. 그죠? 유튜버들과 관련해서 그러면 MCN들이 이제 뒤에서 활동을 하는데 이들의 관계도 사실 불공정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시정하는 내용의 어떤 표준 계약서도 작성을 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을 또 잘 지켜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도 제가 받아야 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예요. 원문에 보면 unfair business practice 이렇게 돼 있어서요. 여러 가지 거래 행위 중에 좀 불공정한 내용들을 우리 법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지 유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요 유형들을 오늘 이 제한된 시간 안에 저희들이 다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만약에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ChatGPT 광고하는 것 같지만 저런 데를 통해서도 무수히 많은 자료들을 받아보시고 공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그 공정거래법을 이제 강의하면서 학생들한테 항상 처음에 예로 자주 드는 예가 있어요. 자동차 이야기인데요. 독일의 경우에 이게 동독과 서독으로 분리가 됐었죠. 그죠?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 그 베이스나 기술적 기반의 첫 출발은 같았습니다. 이 자동차라는 기술적인 내용들이 영국에서 규제 때문에 독일로 많이 넘어오면서 독일 자동차는 여전히 유명하잖아요. 그죠? 자, 처음에 그 출발점에서 양쪽이 체제가 다르고 시장 경제냐 계획 경제냐라는 차이에서 첫 출발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었다는 얘기는 지금도 동독 지역에 가면 관광 상품으로 타보실 수 있는 자동차가 이제 트랩이거든요. 트라반트라는 자동차입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플라스틱을 이용하고 지금 뭐 플라스틱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신기술이었습니다. 경량화하는 그런 기술이었거든요.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이렇게 비슷했지만 나중에 독일이 통일되고 자동차 산업만을 비교했을 때 어땠나요? 트라반트는 개량은 약간씩 됐지만 계속 그 수준으로 계속 나왔습니다. 마지막까지도요. 끝까지 살아남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가 필요하고 한 부분은 약간의 반향을 위해서 변경은 했지만 큰 변화는 없었어요. 그러나 그 대비되는 서독 지역에서 나왔던 그 자동차를 보세요. 오늘날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자동차 브랜드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린가요? 시장 경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시장 경제는 똑똑한 누군가가 계획을 해서 완벽하게 뭔가를 만들어내고 용역을 제공하는 그런 환상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최적화해서 우리가 시장 경제에서는 수요 공급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거래가 발생하고 이렇게 배우지만 궁극적인 건 뭔가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건 사라져야 되는 게 시장의 원리입니다.
그 말은 뭔가요? 경쟁을 하면서 시장에서 정말 혁신적인 좋은 제품들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그 기반이 되는 것이죠. 그 기반을 지키는 것이 뭘까요? 바로 공정거래법입니다. 공정거래법이 잘 작동하는 나라는 시장경제의 기본적인 어떤 원칙이 잘 준수되면서 그 안에 혁신이 꿈꾸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그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도 시장에서 일어나는 반칙을 규제하는 그 내용인데요. 거래행위와 관련해서는 법규정부터 볼까요? 이 법조문부터 띄우면 또 재미부터 없어지겠죠? 자, 45조가 이제 우리 공정거래법 조항이에요. 다 읽지는 않겠고요. 지금 사업자와 관련된 내용들이 처음에 있어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우리 시장에서의 어떤 공정한 거래, 이 거래 질서가 중요하겠죠. 이걸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가하겠다라는 우리의 법 규정입니다. 이게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이고요. 지금 뭐 굵은 글씨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텍스트는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유형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오늘 주제는 불공정거래행위하고 표준계약서니까요. 그럼 불공정 거래 행위가 뭘까요? 그럼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있죠. 거래 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 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 유인, 거래 강제, 그리고 거래상 지위 남용, 구속 조건 부거래, 사업 활동 방해, 그다음에 부당 지원 행위라고 하는 부분, 나머지는 이제 일반 규정이 기타입니다. 자, 내용 보면 여러분들 대충 감 잡히시죠? 네. 뭐 말뜻해서 어떤 행위 유형이겠구나라는 걸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행위 유형을 금지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 거래와 관련된 모든 생활 영역에서 불공정성을 감시하고 불공정성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는 법률이 아니에요. 이거는 경쟁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우는 이 과목, 이 법률은요, 경쟁을 촉진하는 경쟁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시장에서 어떤 질서를 해친다, 뭐 이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 거절이라든지 이거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원래 거래를 할지 말지 여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유롭게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거래를 계속할지 아니면 여기까지 하고 중단할까요? 이렇게 정할지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거래 거절이 불공정 거래 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주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조금 지긋하신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어린 그 젊은 분들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콜라가 한때 코카콜라의 점유율을 막 따라잡을 정도로 막 한때 올라갔던 시절이 있어요. 그게 콜라 독립 8.15라는 그런 콜라가 있었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콜라를 만들었던 나라입니다. 뭐 혜택 콜라부터 시작해서 콜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업이 뭐였냐면 원래 범양식품이라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콜라는 액체이기 때문에 이걸 운반할 때 어마어마한 무게나 비용이 들거든요. 그래서 코카콜라는 정책적으로 해외에 이렇게 널리 퍼질 때요, 이 콜라를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운반을 안 합니다. 보틀러를 따로 정해서 아주 액기스, 원액만을 이제 공급을 하고요. 나머지는 현지에서 이제 탄산과 그 제조 비법에 따라서 이 적정히 규협해서 콜라를 만들거든요. 예전엔 두산도 만들었고요. 범양 기업 같은 것도 만들었었어요. 지금은 어디 만드는지 아세요? 지금은 LG 생활건강이 코카콜라를 국내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범양 기업이 잘 만들었었는데 코카콜라가 거래를 이제 중단하겠다라고 이제 통보를 했습니다. 물론 통보는 약간의 텀을 두긴 했지만 이 부분은 뭐예요? 굉장히 규모가 컸고 뭔가 계약에 있어서 뭐 잘못이 없었고 한데 갑자기 이렇게 코카콜라는 막대한 사업자가 국내의 어떤 보틀러를, 그러니까 전략을 바꾼 거예요. 전략을 바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발생했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거래 행위 중에 이건 거래 거절이다라고 해서 이제 처분을 내립니다. 이 싸움이 이제 법원까지 가서 정리가 됐는데 요지는 그렇습니다. 그때도 거래 거절의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해서 법원의 판례도 물론 다양하게 계속 나오고 그 판례에 근거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시 처분을 할 때 또 이것을 피드백 받아서 원용을 하고 자꾸 이렇게 논란이 발생하는데, 최근에 제가 오늘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할 때는요, 아무래도 지식
지식재산과 관련된 이 관련 시장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 접목해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예전에는 뭐 시장의 평면이 이렇게 한쪽 면이고 뻔히 보일 정도의 거래 관계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지식재산과 관련된 산업이 규모가 커지고 다양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면서 이 경쟁 관계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거래 거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식재산 기반의 어떤 시장에서는 뭔가 기존의 법리만으로 충분하게 설명되지는 않을 겁니다. 차별 취급 보실까요? 차별 취급도 불공정 거래 행위의 하나라는 거죠. 근데 이 차별 취급은 뭐예요? A라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특정한 조건으로 거래를 했는데 이 B라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뭐 달리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럼 뭔가 이 평등과 관련된 왜 이렇게 취급을 하느냐? 이렇게 취급을 하면 우대를 받는 사업자들은 우위를 점할 것이고 나는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니냐 이런 취지로 불만을 갖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쌓여서 거래 질서를 좀 해친다라고 한다면 공정거래법이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 이 차별 취급도 원칙적으로는 뭘까요? 우리가 사적 자치 들어보셨나요? 거래관계, 이 사적인 우리 민사와 관련된 거래관계에서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는 계약관계를요.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근대 법학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사적 자치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합의했다면 원래 국가는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뭐예요? 이 차별 취급이 공정거래성, 그러니까 이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개입하는 출구가 되겠죠. 뭐 정당한 사유를 하나 예를 들어본다면 A 사업자는 나랑 10년간 거래했고 한 번도 물품 대금과 관련돼서 말썽을 일으킨 적이 없고 거래하는 물량도 뭐예요? 예를 들어서 100박스씩 이렇게 매달 소화를 해준다. 그래서 내가 우대를 하고 여러 가지 할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우대했다. 이렇게 얘기를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B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B 사업자 당신은 뭐예요? 나랑 처음 이제 거래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물량도 아직 충분하지는 않으니까 좀 일정하게 보자. 야 여기에서 발생하는 차별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아주 획일적으로 보지 않는 그런 법체계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경쟁 사업자 배제. 모든 사업자의 꿈입니다. 모든 사업자는 경쟁 사업자를 배제시키고 싶죠. 그런데 어떤 수단이어야 될까요? 가격 경쟁력을 통해서 난 똑같은 값이면 더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이 사업자가 좋아. 이렇게 소비자로부터 선택을 받거나요. 아니면 브랜드 가치요. 저희 회사의 제품을 쓰시면 아주 우아해지실 겁니다. 이런 브랜드 자체가 갖는 이 가치요. 이런 것들을 소비자의 선호의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받는다든지요. 아니면 뭘까요? 지금 저 GPT라든지요. 또 윈도우와 관련된 내용들도 오래된 시절이지만 예전에 그 쓰기 어렵던 컴퓨터를 획기적으로 바꿔버린 그 기술적인 사업자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기술적인 우위에 따라서 경쟁 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쟁 사업자 배제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는요, 뭔가 이 배제하는 방법이 좀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면 가격을 후려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원문에는 predatory pricing이라 그래서 약탈적인 어떤 가격 형성을 한다든지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으로 반칙으로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게 된다면 이게 올바른 경쟁의 결과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스포츠 경기에서도 올바르게 제대로 겨뤄서 딱 결과가 나와야 될 텐데 반칙을 통해서 이제 내가 배제됐다고 하면 그 스포츠 여러분들 계속 보시겠어요? 눈뜨고 못 봅니다. 그거 도저히 볼 수 없는 이상한 경기잖아요. 그렇죠? 짜증나는 경기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하나하나에서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가 만연하고 이것이 반칙인데도 공정거래법이 작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 시장은 망가지고요. 이 시장이 망가진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혁신의 결과들, 이런 후생들, 이런 것들을 누리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정거래법은 뭐다? 시장의 파수꾼, 시장의 어떤 경쟁을 지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심판입니다. 부당한 고객 유인, 네, 고객을 유인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공정거래법에서 빠져나간 특별법이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이렇게 여러분들 검색하시면 쭉 나올 거예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식 명칭입니다만 보통 줄여서 표시광고법이라고 합니다. 이 잘못된 표시나 오표시, 잘못된 표시, 거짓 표시, 그 다음에 허위, 과장 이런 내용들로 고객을 끌어들이는 방법이 있죠. 만약에 이것들을 그냥 애교로 봐준다, 놔준다고 하면 어떨까요? 사업자들은 기술과 서비스와 가격과 이런 올바른 경쟁에 의하지 않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을 살짝 현혹해서 데리고 올까? 여기에만 국리를 하겠죠. 그러면 전체 시장을 한번 합쳐보십시오. 그 시장은 올바른 경쟁이 없는 바보 같은 아주 나쁜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시장을 막기 위해서 공정거래법에서 부당한 고객 유인을 바꾸자. 그리고 요 내용 설명할 땐 제가 동영상을 몇 개 좀 틀어주거든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유튜브 검색해서 이렇게 틀어주는 것 중에 자주 틀어주는 게 그거예요. 이제 맥도날드하고 버거킹하고 서로 이제 약간 비방하고 조롱하고 놀리는 광고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꽤나 재밌습니다. 뭐 버거킹에 가서 이렇게 줄 서서 뭐 요즘은 이제 다 키오스크가 대신하는 세상이지만 거기서 줄 서고 있어요, 누가. 근데 분명히 누군 것 같은데 모자를 쓰고 버버리 코트로 온몸을 다 가렸습니다. 근데 그 특유의 양말이 딱 티가 나죠. 그래서 맥도날드가 몰래 버거킹 가서 이렇게 줄 서서 사가지고 가려고 쓰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아이가 이제 막 울상이 돼서 막 감자튀김을 먹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나가는 애들이 그 감자튀김 하나씩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떻게 하느냐. 경쟁사의 그 종이 백 안에다가 감자튀김 넣고 이렇게 거기서 꺼내 먹습니다. 애들이 손을 안 대요. 뭐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재밌으면 서로 이제 경쟁의 한 방법인데 이것이 좀 지나치잖아요. 그러면 이게 비방이나 이런 목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이 됩니다. 위계에 의한 어떤 고객 유인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례에서 여러분들 냉장고 관심 있으세요? 냉장고 열어보시면 이제 반찬을 넣으셔야 되잖아요. 보관. 그죠? 그러면 보관할 때 두 가지를 한번 대비해 볼까요? 락앤락이라는 그 회사가 있었어요. 그죠? 이게 지금은 경영자가 바뀌었는데 이 락앤락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했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편하고 종류가 너무 여러 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삼각유리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 이제 이 삼각유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제품입니다. 밑에는 뭐예요? 용기는 유리로 두껍게 돼 있고 위에는 딱 플라스틱으로 딱 밀폐할 수 있는 그 용기예요. 그런데 이 삼각유리가 어떻게 했냐면 락앤락에 대해서는 후발주자거든요. 후발주자면 뭔가 이점을 강조해서 이제 소비자로부터 선택을 받아야 될 텐데 이 삼각유리가 관련해서 환경 호르몬 이슈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락앤락이 모두 다 플라스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괜찮겠어? 이런 불안감을 좀 심어주는 내용으로 마케팅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밝혀졌지만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 집도 아직도 쓰거든요, 락앤락을요. 근데 이제 주부라든지 어린이를 둔 주부 입장에서 굉장히 민감하니까 어찌됐건 과학적으로 그래도 싫어, 안 쓸래 라는 취지로 이제 돼버렸다고 했을 때 이제 공정위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서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비방이나 나쁜 내용으로 광고를 해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여기에 따라 선택을 받고 이런 취지에서 만약에 그 밀폐 용기 시장이 형성이 되고 경쟁이 이루어지고 왜곡이 된다면 올바르게 경쟁할 사업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거래 강제. 자, 거래는 강제할 수 있는 게 원래 아니죠. 그러나 강제할 수 있는 내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거래 강제 제가 세부적인 유형들을 쓰지는 않았어요. 시간 분량 관계상. 근데 거래 강제 중에 여러분들 대표적인 거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끼어 팔기입니다, 여러분들. 끼어 팔기 아주 유명하죠. 이게 뭐냐면 나는 이거는 필요 없는데 뭐예요? 사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도록. 이게 이 지식재산 기반 산업에서도 사실은 약간 문제가 자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패키지화해서 약간 쓸데없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일부를 잘 개별적으로 팔리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패키지화해서 판다든지요. 아니면 어떤 라이선스를 이렇게 허용하면서 이와 관련해서는 꼭 필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유지보수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서 이제 선택해서 거래를 하면 될 텐데 꼭 유지보수를 이제 의무적으로 같이 패키징해서 판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끼어 팔기로 문제가 됐던 대표적인 케이스들인데 끼어 팔기 같은 경우 그냥 재미삼아 말씀드리면 요즘은 좀 시들해졌지만 포켓몬빵 한참 이제 뉴스에서 나올 정도로 줄 서서 뭐 이걸 막 사고 할 때는 어떤 일부의 매장에서는 뭐예요? 포켓몬빵에다가 뭘 이렇게 붙여가지고 팔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게 끼어 팔기의 대표적인 거예요. 고객이 원하는 것,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이제 이렇게 파는, 이게 묶어서 파는 거죠. 그래서 이걸 타잉 어레인지먼트라고 해서 이게 묶음 판매라고 합니다. 근데 비교할 부분은 또 있어요, 여러분들. 실명을 얘기하면 또
광고인가요? 뭐 계속 얘기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코스트코 가시나요? 코스트코? 코스트코 가시면 거기는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팔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묶여 있어요, 막. 막 어마어마하게. 근데 그걸 이제 끼워 팔기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뭐 용어상으로도 뭐 번들 제품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 같은데 고객이 원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코스트코는 고객이 원해요. 그래서 뭐 같은 친한 식구끼리 사다가 내부적으로 정산해서 나누기도 하고 또 어마어마하게 싸게 주니까 또 오래 놓고 쓸 거는 더 원해서 사죠. 그래서 그런 것과 아닌 것의 구분점은 뭐다? 소비자의 선택권입니다, 여러분들.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보죠. 또 하나 설명드리면 거래 강제에서는 사원 판매라는 게 있어요. 사원 판매는 뭐냐면 회사의 물건을 강제적으로 구매하도록 만드는 그런 조직적인 판매 방식입니다. 이제는 많이 사라졌어요.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예전에는 팽배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실제 사건 중에 뭐 자동차 회사였는데 자동차 회사는 뻔하죠, 여러분들. 다 큰 회사들입니다. 자기 자사의 자동차를 끌고 오지 않으면 주차장에 못 들어오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 드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사원과 관련해서는 열심히 일만 해주면 되는 거고요. 회사를 사랑해서 제품을 선택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심지어 A라는 자동차 회사에 다니고 있는 어떤 분이 자기는 이 회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다만 다른 회사 차를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를 봤더니 자기 큰형님이 나 미국에 간다. 이거 아직 생생하다. 팔기는 아깝다. 너 타라. 이렇게 해서 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회사를 사랑하는 문제와 그건 다르죠. 그런데 이 공정거래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이런 사원 판매도 자꾸 불어납니다. 교묘하게요. 심지어는 회사와 관련해서 이제 사원들한테 할인 판매하겠다라는 형식을 취해서 안 팔리는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강제로 판매하는 그런 일들도 조금 있었어요. 그게 이제 거래 강제죠. 거래상 지위남용은 제가 텍스트를 조금 다시 더 뽑았거든요. 이건 나중에 가서 설명하고요. 구속조건부 거래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거래행위는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이 거래행위를 자유롭게 하지 않는다. 그중에서 아주 구속조건부 거래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배타조건부 거래라는 게 있어요. 이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저 사업자, 내가 싫어하는 나의 경쟁사업자인 겁니다. 저 경쟁사업자하고는 너 거래하지 마. 이런 조건으로 계약 체결할래?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네,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방법으로 내 거래 상대방을 포획해서 묶어두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된다면 상대방의 영업 활동이나 거래 행위 이런 것들이 상당한 제약을 받거든요. 자, 이 결과가 A와 B로 대비했을 때 B가 나보다 제품이 좀 떨어지거나 소비자들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거나 이렇게 해서 얻어낸 결과가 아니라 내가 뭐예요? 교묘하게 배타조건부 거래 이런 것들을 체결하면서 독점 판매 계약이라는 여러 가지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목적을 저 경쟁 사업자와 친하게 지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런 내용으로 악용한다면 뭔가 경쟁이 왜곡되겠죠. 이런 것들도 불공정 거래 행위의 대표적인 거예요. 영화에서 보는 학교폭력으로 따지면 일진이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너 쟤네들하고 놀지 마라 라고 하면 못 노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저 친구가 나쁜 사람이었냐? 그건 아니었거든요. 사업자 간의 관계에서도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제 그 구속조건부 거래를 통해서 뭔가 거래를 불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나머지 사업활동 방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데 뭐 시간 관계상 이 정도 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을 좀 정리해 볼까요? 아까 제가 첫 부분부터 여러분들이 뭐야 이렇게 봤던 그 법 규정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불공정 거래 행위는 개별적인 거래 행위 중에 우리 시장에서의 경쟁을 해치는 나쁜 거래, 이 불공정한 거래를 금지하는 개별적인 금지 규정이고요. 이 행위 유형들이 쭉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원래는 여기가 이제 학교 강의면 더 깊게 들어가야죠. 원래 시행령 규정에 보면 시행령 별표 2에 따라서 세부 유형들이 더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쭉 이제 봐야 되는데 기본적인 제목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불공정 거래 행위 이렇게 보시고요. 자, 5번 한번 볼까요? 5번 거래 강제에서 제가 아까 끼워 팔기 얘기했는데 장례식 예식장 끼워 팔기 관행은 여전히 아직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시들해졌지만 다시 이제 정상화되고 있죠.
왜냐하면 요 내용들이 끼어 팔기는 자 제가 거래를 희망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고 필요 없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거래를 강제당하게 된다라는 차원에서 끼어 팔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식장을 빌리게 됐습니다. 예식장을 빌렸는데 예식장을 빌리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면 되잖아요. 계약을 체결하죠. 근데 예식장 쪽에서 뭘 요구하냐면 자 이거 식장을 이용하시려면 뭐예요? 네, 풍선 효과 이것도 쓰셔야 되고 꽃장식도 반드시 넣어야 되고 이런 것들 대여 뭐 의료 뭐 나중에 폐백과 관련 이런 것 모든 것들을 다 넣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만약에 제가 선택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객님 죄송한데 저희가 뭐 예약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밀려서요.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죠. 그러면 뭐예요?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나머지를 생각해 보세요. 풍선 유치해서 싫은 분들 얼마나 많아요? 또 꽃 같은 경우도 아니 내 친구가 꽃집에서 해준다는데 이거 굳이 여기서 해야 돼요? 비싼 돈 주고? 아닐 수 있거든요. 꼭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관행상 묶어서 거래를 강제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장례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장례 용품 중에 간소하게 하고 싶어서 필요가 없는 물품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하는 그런 관행들이 많았어요. 이것이 끼어 팔기거든요. 자, 이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바보고 그냥 그래서 그냥 넘어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장례식장, 그다음에 예식장은요. 정말 손님들을 모셔야 되는 짧은 순간이고 경황이 없는 날이에요. 그 이런 날에 얼굴 붉히고 싸우고 싶은 사람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날을 망치기 싫거든요. 그걸 이용한 교묘한 상술이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만연한다. 우리 시장에. 그러면 요 관련된 시장도 굉장히 나쁜 시장. 소비자들의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장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점점 뭐예요? 이렇게 뽑아내는 그런 나쁜 시장으로 가겠죠. 이런 것들의 역할을 하는 좋은 법률이 바로 공정거래법이에요. 저는 공정거래법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너무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이제 공부를 한번 오늘 기준으로 해서 시작해 보십시오. 자, 거래상 지시남용 제가 뒤로 뺀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보통 언론에 보도될 때 기자들이 이제 갑질, 갑의횡포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거래를 하다 보면 거래상 지위가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보통 예전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갑 누구누구를 이렇게 표시를 많이 했어요. 당사자 표시를.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그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렇게 남용해 가지고 상대방을 이렇게 착취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위들을 이제 금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입 강제, 이익 제공 강요, 판매 목적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 간섭 이렇게 돼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밀어내기라고는 구입 강제. 여러분들 남양 유업 사건 이런 거 얼핏 기억나시나요? 이런 것들 사실 그 대리점들이 시키지 않았는데 그냥 밀어냈거든요. 자, 여러분들 왜 시키지 않았을까요? 대리점들이 우리가 사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공장에서 계속 가동돼서 대리점한테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자,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 뭔가 경쟁 제품이 더 좋아서 선호가 바뀌고 가격도 바뀌고 다 바뀔 수 있거든요. 근데 소비자들이 선택하지 않는 이런 제품들이 만약에 공정거래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통해서 밀어내기가 당연히 할 수 있는 힘센 사람 사업자들이 있다 보니까 희한하게 소비자들은 찾지 않는데 공장에서는 계속 가동되죠. 이게 뭘까요? 비효율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작동해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입니다. 자, 요거 빨리 설명하고 표준계약서 가겠습니다. 디지털 기반 시장이 확대되면서 여러 가지 우리 공정거래법에 관심도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 보면 특허권 남용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표준 필수 특허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스탠다드 이센셜 패턴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쓰시는 휴대폰, 이 촬영 장비라든지 이런 내용들도요. 어느 한 기술만으로 만들어지지가 않거든요. 표준화된 아주 핵심적인 기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뭘까요? 만약에 표준화된 핵심 기술이라고 한다면 표준화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술을 써야만 하거든요. 다른 제조사들도요. 그랬을 때 이 표준 필수 특허를 가진 사업자가 이걸 남용하지 않겠다라는 확약을 합니다. 그게 프렌드 확약이에요. 이게 표준화 기구한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저 착한 행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렌드가 fair, 그 다음에 reasonable이고요. 그게 non-discrimination 이렇게 돼서 차별하지 않겠다, 공정하게 하겠다, 합리적 가격으로 제시하겠다.
그래서 원래 표준 필수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이 특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허락을 할지 말지는 원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표준화된 핵심 표준 필수 특허는 예외적으로 뭐예요? 관행상 프렌드 확약을 맺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 기술을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고 쓰겠다고 하면 허락하겠다는 사전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좀 오래됐습니다. 이제 서로 이제 힘겨루기 시절입니다. 이게 애플이 삼성을 카피캣이라고 놀리면서 이제 따라오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 내용들에 대해서 실화했을 때 뭘 했죠? 삼성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와 관련된 소송 제기했다. 언론에 막 나오면서 우리나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걱정했던 시절이 잠깐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은 어떻게 했어요? 삼성도 소송 걸었잖아요. 애플에 대해서. 왜 그런지 아세요? 애플은 자기가 가진 기술만으로는 안 됩니다.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표준 필수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사업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공정거래법 이슈도 있었거든요. 왜? 서로 뭐예요? 합리적 가격을 제시하면 사용하도록 미리 약속을 했거든요. 허락하겠다고. 근데 나중에 뭐예요? 언론 플레이로 우리의 기술을 침해했다라는 취지로 막 흘리면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죠. 이게 경쟁의 나쁜 방법일 수도 있어서 공정거래법에서도 이런 부분을 조금 눈여겨봅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있죠. 앞으로도 이것이 많이 발달하겠는데, 여기서 MP는 지금 플랫폼 중에서 이제 매칭입니다. 그래서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양쪽의 거래 관계를 이어주는 이런 것이고요. AP는 오디언스 플랫폼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구글이라든지 이런 매칭시켜주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이와 관련된 힘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이 등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제 공정거래법이 굉장히 변화하고 있고요. 데이터 독점의 문제, 그 다음에 알고리즘 담합, 이것도 앞으로도 챗GPT도 사실은 알고리즘 체계이기 때문에 저걸 통해서 이제 사업자가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동조화되고 담합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서 경쟁이 사라지게 된다면 이건 경쟁법 우리가 굉장히 의심하고 싫어하는 그 영역들이거든요. 이와 관련된 내용들도 상당히 활발한 논의가 있습니다. 독점령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은 독점 사업자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의 남용 행위를 규제하는데, 이게 뭐 디지털 기반, 지식재산 기반의 산업에서는 이제 멀티호밍 이슈라든지 양면 시장 이슈가 많아요.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한 그 사업자가 디지털 사업자가 상당히 많은 고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 고객이 뭐예요? 독점을 평가하는데 유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뭐예요? 네. 그 배달의 민족만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뭐 쿠폰 받으시면 쿠팡이츠도 이용하시고 요기요도 이용하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다양하게 사람들이 이게 선택해서 왔다 갔다 하는 활용이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멀티호밍 이슈가 있죠. 그다음에 양면 시장이라는 것은 조금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아까 그 강사님도 나중에 이메일을 주시면 설명하겠다 이렇게 하시네요. 저도 그 만능 답변으로 조금 넘어갈까요? 자, 표준계약서 가시죠, 여러분들. 표준계약서 여러분들, 우리 메타버스 산업협회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이 분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와 관련된 계약서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게 맞죠. 맞는데 시간이 없고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 표준화된 계약서들이 지금 우리 디지털 기반 산업에서도 많이 세분화돼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 표준 계약서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이제 표준화한 거예요. 표준화. 아, 불공정성이 있거나 좀 뭐 우려가 되는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조금 조율하는 겁니다. 조율해서 이런 약관을, 약관에 대한 주무부처는 공정이거든요. 공정위를 통해서 다른 부처가 만들면 공정위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거죠. 그래서 이걸 표준 약관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약관이라는 게 미리 만들어서 이제 제공하는 거거든요. 약관은 편해요. 나쁜 행동이기도 하지만 약관의 대표적인 건 여러분들 항상 일정한 기간마다 작성하시는 그 계약서. 여러분들 휴대폰 바꾸실 때 뭐죠? 일일이 막 서로 협의해서 하지 않죠. 예, 인쇄된 거 잔뜩 이렇게 주잖아요. 그 다음에 시간 없으니까 뭐예요? 형광펜으로 착착착 해서 그 부분 서명하고 말죠. 그게 약관이에요. 약관의 본질은 계약인데 내가 무슨 계약을 체결하는지를 몰라요.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관 규제법이 있고, 그래서 거래관계에서 조금 표준화하자. 그래서 좀 이런 스탠다드를 통해서 이렇게 좀 권유를 하고 권장하고 불공정성을 전체적으로 조금 관리하자는 차원의 계약서가 표준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약관은 이제 여러분들이 약관을 통해서 피해를 입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문제를 삼으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 약관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금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들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면제하는 여러 가지 약관이요. 지금 야구장 가면 야구장 뒤에 표에 파울볼에 맞아가지고 부주의하게 맞으면 책임 안 진다. 이런 것들도 다 책임 면하는 면책 약관인데 이거 다 약관규제법에서 확인하고 검증해야 될 문제들이고요. 과도한 손해배상을 막 예정한다든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행 가려고 한 5개월 전에 싸게 파는 비행기 티켓을 끊었어요. 얼리부킹이라고 하죠. 그죠? 그런데 뭐예요? 이 5개월 뒤에 집에 큰 일이 생긴 거예요. 못 가요, 여행을. 환불하려고 했더니 뭐예요? 환불이 안 된다. 왜 안 되는데요? 라고 했더니 이거 얼리부킹으로 환불 안 된다는 걸 미리 정해서 당신이 계약해서 체결했다. 그게 약관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걸 환불을 전혀 안 해주는 것이 과도한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약관규제법에서 봅니다. 계약의 해제 해지와 관련된 중대한 사항도 약관으로 반칙을 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그 의사 표시의 의지와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소를 못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다든지요. 아니면 관할 법원을 엉뚱한 곳으로 정해서 불편함을 가중시킨 다음에 소송을 막는다든지요. 자, 신고 방법 공정거래위원회에 가시면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신고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신고 방법을 확인하시고 신고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피해를 입었을 때 이 권리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그것이 올바른 시민사회의 일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나쁜 행동에 대해서는 뭐예요? 예, 적당한 이 제재하고 법 집행이나 이런 것들을 발휘해야 되겠죠. 그래서 표준계약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제가 좋은 점을 말씀드렸지만 한계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국가가 예를 들어 교육 계약 관계를 획일적으로 정해서 이것을 강제하는 수준으로 가면 이건 시장의 자율성이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계약서는 지금처럼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이렇게 권장하고 이걸 잘 쓰는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계속 가야 되고 국가 외에 이제 그 지금 협회라든지 이런 공적인 단체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정도의 지금 흐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걸 직접적으로 강제하거나 쓰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종류는 인터넷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도급이라든지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된 DC 하도급, 위탁매매, 중개 표현은 조금 어렵죠. 저희들도 표준계약서 아까 만들다고 하는데 항상 이제 의뢰하시는 쪽에서는 쉽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희들도 당연히 쉽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용어들이 자칫 쉽게 만든다고 풀어버리면 뭔가 나중에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는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아직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중개라든지 퍼블리싱이라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게 더 앞으로 더 세분화되고 많아질 겁니다. 자, 그래서 신고 서식도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조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좀만 더 달려보시죠. 신고와 관련해서도 공정위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다는 것들 좀 안내가 돼 있습니다. 지금 나의 신고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들도 조회가 가능하죠. 이런 것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좀 중요해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라는 그런 법인이 있습니다. 여기 법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설립됐고요. 이 공정거래조정원에서는 분쟁조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 절차를 진행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공정거래조정원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보면 이제 직접 신청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공정위가 의뢰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신고 사건의 경우에 먼저 이렇게 조정으로 가봐라 이렇게 의뢰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정원에서 사건이 접수가 되면 사실관계를 빨리 확인하고요. 여기에 변호사님들도 계시고 굉장히 전문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이제 나중에 이제 위원회처럼 열리는 것이고 조정안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시를 받을 거예요. 대부분 수락으로 많이 이렇게 권유를 받으실 텐데 혹여 만약에 한쪽이 이제 수락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 절차는 어차피 분쟁조정 절차는 판결 절차는 아니어서 쌍방의 수락이 필요하거든요. 이때는 조정 절차가 종결되고 분쟁조정은 종료되면서 공정위에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공정위를 통해서 다시 이제 뭐예요? 사건 조사로 갈 수가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조정 성립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과 관련해서 권고나 이런 결정을 받으실 수 있는데 그 내용들이 또 향후의 분쟁에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이 분쟁 조정 절차를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게요. 자, 지금 제가 이제 열심히 이제 설명을 한 부분은 뭐예요? 시장에서의 경쟁의 중요성입니다. 경쟁이 있어야 이제 계속 좋은 세상이 열릴 겁니다. 소비자한테도 가장 친한 벗은 경쟁이죠. 그런 문이 있고 여러 가지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든지 불공정 관련 사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이 불공정 거래 행위입니다. 그리고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은 있지만 한국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서 분쟁 조정 신청을 활용해 보시고요. 뭐 각 기관의 어떤 분쟁 조정 제도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특히나 이 디지털 콘텐츠 분야는 또 다양하게 또 있으니까요. 인터넷 웹 검색을 통해서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불공정 약관이라든지 이런 피해를 입으셨으면 뭐예요? 공정거래위원회를 찾아주시라. 여기에서 온라인으로 신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신고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 빨리 이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계약 많이 체결하실 거예요. 그러면 항상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네, 계약서 잘 쓰셔야 됩니다. 근데 계약서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쓸 수가 없죠. 기존의 양식이 있더라도 그 빈칸이나 특약 부분에 항상 여러분들이 따로 합의한 내용들을 반드시 적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잘못된 아직도 있는 습관은 뭐냐면 계약서 쓰는 걸 좀 어려워하고 싫어해요. 또는 뭐예요? 너랑 나랑 계약서가 무슨 필요 있어? 이게 미덕인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계약서는 뭐예요? 정말 소중한 사람이면 오히려 열심히 써줘야 될 문서입니다. 여러분들 계약서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그리고 계약서를 쓸 때는 뭐예요? 상대방이 아무리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더라도 계약서 쓸 때만큼은 뭐예요? 상대방은 굉장히 거짓말을 잘하고 정말 돌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자세하게 쓰셔야 돼요. 영미권의 계약서들 어마어마하게 자세합니다. 우리나라는 뭐예요? 자꾸 멋을 부려요. 용어를 쓰고 멋지게만 쓰려고 하는데 계약서 아주 깨알같이 꼼꼼하게 쪼잔하게 쓰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분쟁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저장 매체들이 좋으니까 이런 것들 보시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너무 인터넷 검색에만 치우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이렇게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오셨는데 좀 잘못된 내용들을 미리 파악하셔가지고 일을 더 크게 만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K-메타와 함께 여러 가지 불공정한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 시스템도 아주 잘 구동이 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말이 좀 빨랐죠? 내용 전달을 다 못했는데 어차피 텍스트 읽으면 여러분도 졸려요. 그래서 흥미를 좀 가지셨으면 이쪽에 대해서 기사도 많이 보시고요. 그래서 많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알찬 강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강연해 주시는 동안에 역시 채팅창에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졌는데요. 그중에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이게 첫 번째 세션에서 나온 질문인데 네. 법률적인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네. 지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호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인데요. 챗GPT를 통해서 산출한 자료에 대한 소유권과 그리고 이에 대한 지적, 특허, 발명 등에 대한 권리 보호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아주 민감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저작권 체계는 이제 사람, 인간의 어떤 사상이나 감정과 관련된 부분이 보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AI가 어마어마한 물량으로 뭐 예술 작품을 그러니까 고유의 어떤 풍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흉내내거나 또는 이제 그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미국에서 이제 바흐의 어떤 음악풍 그 음악의 특징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AI가 흡수를 한 다음에 작곡을 실제로 해서 바흐 음악회에서 바흐와 관련된 그 애호가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실현을 했습니다. 중간에 하나를 껴넣었어요.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했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이제 다 답변을 했습니다. 실험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걸 중간에 어떤 껴들어왔던 어떤 곡은 AI가 만든 가짜였다. 또 했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놀란 사람, 화를 내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이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인간에 한정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법 체계가 그렇고요. 챗GPT도 여러 가지 검색에 대해서 효율성 있게 새로운 내용으로 그러니까 챗봇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나오는데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특허라는 것도 결국에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발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챗GPT를 통해서 나온 것을 내가 그 검색을 해서 만든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치환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100%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저희가 발명이나 창작을 할 때도 기존에 있던 문헌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선에서 더 효율화된 새로운 세상에서 열린 정보를 기존 법 체계에서 좀 소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명확하게 이걸 1 더하기 2가 3입니다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고려해야 될 판단 인자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기본적으로 앞으로도 법에서도 이런 것들의 변화 움직임은 있거든요. 연구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AI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또 여기에 대한 산출물을 다 가져가 버린다면 이것이 또 정의로운지부터 시작해서 기존의 저작권법, 특허, 실용신안법 이런 내용들에 대한 변화를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 용역들도 진행 중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요즘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를 가지고 싸우면서 한국 반도체를 중국에 팔지 마라, 팔아라 하는 것도 공정거래 행위에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정거래법이 국내법이죠. 각각의 개별 국가의 재정법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주권이에요. 이 주권은 가장 정점에 있는 힘이기 때문에 이 더 위에 있는 어떤 해결기관 물론 국제기구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한계가 있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과 관련된 내용들도 마찬가지고요.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서도 이슈를 만들 수는 있지만 이 내용들이 서로가의 이 주권이 충돌하는 내용에까지 힘을 미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가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사업자가 담합을 해서 가격이나 이런 걸 자기네 마음대로 정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이 굉장히 나쁜 겁니다. 특히나 공정거래법에서는 이 카르텔을 엄벌해야 된다고 항상 강조하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 힘이 너무너무 세진 사업자 단체가 있어요. 저는 항상 드는 게 서운한 것이 오펙이에요. 오펙. 얘네들이 이제 감산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결정하는데 이런 게 사실 우리 공정거래법 영역에서는 카르텔의 전형적인 거거든요. 사업자 단체들이 모여서 이 거래량이라든지 물량이라든지 생산량, 가격, 거래 조건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면 이건 시장의 자율에 맡기지 않은 경쟁 작동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나쁘게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각국의 경쟁 당국이 오펙을 제재한다고 하면 아마 뉴스거리는 되겠지만 굉장한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어떤 다툼 이런 뭐 힘겨루기라고 할까요? 뭐 투티 키데스의 함정과 관련된 논의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것은 다른 평면의 논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장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하지만 이것을 공정거래법만으로 풀어낼 수는 없다. 그래서 국가 간의 조약이나 협약 이런 다른 평면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인류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안병환 변호사님의 강연 그리고 질의응답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메타버스 상생협력지원센터가 마련한 제1차 메타버스 기업 역량 강화 교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